영어의 체크나 한자의 책, 이 목책, 방책, 울타리 할때이 책자나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읽는 책인데 옛날에 책은 대나무를 쪼개서 그 대나무를 엮어서 글씨를 썼다고 그러죠. 그걸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간에다가 나무를 하나 덧붙여서 나무를 엮어서 만든 울타리, 철책, 방책, 목책할 때. 근데 책에는 이렇게 억제, 방해, 뭐 억누르다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데 이 책과 이 책은 똑같은 책이고요. 명상되는 저지, 방해, 좌절, 견제, 뭐 수표, 심지어 목재에 갈라진 틈이란 뜻이 있어요. 이 체크에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목재하고 일맥상통하죠. 영영사전은 이렇게 책에 대해서 해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체크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브로크나 바리케이드, 막다라는 것입니다. 서든 스토피지, 힌드런스, 레스트레인트의 뜻이죠. 체크에는 수표도 있고 꼬리표, 물표를 받고 맡기다 또는 내주다 의 뜻이 있는데 뱅크 체크 또는 이 물표를 받고 맡기다 건네주다는 Verified Otherwise Examined 이미 검사를 마쳤다는 증표가 있어서 물건을 맡기거나 내주겠죠. 체크에는 자문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도 적을 막는 행위죠. 체커, 바둑판 무늬, 뭐 슈퍼마켓 현금 출납원, 테이블 커버드 위드 체크 크로스 포 카운팅 이란 뜻이 있어서 그런 회계의 원이라는 뜻도 됐고요. 체크아웃 하면 체크 무늬에 체크포인트 하면은 검문 서고 체크본스 래프나 앵거 하면 분노나 웃음 등을 참다 억제하다 레스트레인 막는 것도 이거 막는 거죠 이것도 체크 카피 위드 오리지널 사본으로 원본과 대조하다 그러니까 위조를 방지하다 한것 방지하고 막는 거죠 킵 체크인 블랭크 체크, 체크 앤 밸런스 하면은 견제와 균형인데 이것도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를 막는 거죠. 아이사크에서 바디 체크 하면은 몸으로 가서 부딪혀서 막는 거죠. 체크 더 스프레드 오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다. 체크카드는 잔고가 있어야 쓸수 있는 카드. 그 반대말은 크레딧 카드죠. 이건 그야말로 이 신용이니까요.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은 호텔 투숙, 비행기 등의 수속. 체크아웃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체크인이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체크아웃이고, 체크리스트, 체크업, 퇴근하다. 요 체크업은 건강검진, 총점검, 크로스 체크나 더블 체크는 두번 체크하는 거. 레인 체크, 우천 환불권, 뭐 다음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보증, 지금은 사양하지만 후일의 약속이 레인 체크죠. 그래서 기버 레인 체크, 테이커 레인 체크. 이건 뭐 하도 많이 나오는 것 보니까. 체크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걸 막는
역행 방지판, 체크 스윙 하면은 야구에서 배트를 휘두르다가 갑자기 스윙을 멈추는 거, 그것도 막는 거죠. If crime change continues unchecked, we may lose sandwich. 이 기후 변화를 막지 않으면 우리는 백사장을 잃을 것이다. 이 체크메이트는 장기의 외통, 좌절, 실패, 막다, 좌절시키다. 근데 이 메이트는 이 스페인의 마타도어,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마타도어로 가끔 쓰는 걸 보실 텐데, 이 마타도어가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투사가 손을 찔러 죽인 것을 마타도어. 요 메이트가 스테일메이트 하면 수가 막힘, 중지, 막다름. 이 체스는 서양 장기인데 이 체크에서 온 말이라서 이것도 막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 멤버 본 아미, 군대 네 가지 중요한 멤버는 엘레판트, 호시스, 체리온, 풋솔저인데, 우리나라 장기처럼 엘레판트는 상이고 이 코끼리 상자니까요. 호스는 말이고 체리옷은 전차니까 차고 풋솔저는 졸이고 이게 모두 적을 막는 것이죠. 서양 체스나 우리나라 장기나 그 말은 12개씩으로 32개로 똑같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